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리딩 컴프레헨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자, 여러분 교재 자, 파트 2에 있는 자, 21번부터 30번까지의 지문과 그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The Winterthur Museum is a collection and a house. 자, 윈터스라는 박물관은 뭡니까? 하나의 소장품이자 하나의 집이다 말이에요. 집인 주택인 동시에 그것이 소장되어 있는 뭡니까? 소장품. 그죠? 소장되어 있는 소장품을 모아놓은 그 장소이자 하나의 주택이라는 얘기죠. 됐죠? There are many museums devoted to the decorative arts and many houses museums. 자, 많은 박물관들이 있다는 얘기죠. 뭐예요? devoted가 이제 museum 수식하죠. 자, 장식적인 예술과 그다음 자, 많은 집 주택 박물관 자, 그 그러니까 장식적인 예술에 받쳐지는 많은 박물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주택 박물관도 있지만, Rarely in the United States is a great collection displayed in a great country house. 드물다 이 말이죠. 미국에서 뭐가 드물어요? 커다란 뭡니까? 많은 소장품. 커다란 뭡니까? 상당히 뭡니까? 커다란 치골에 있는 집에 그렇게 많은 소장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은 드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윈터스 뮤지엄을 얘기하겠죠. 시골에 있는 어떤 집에서 커다란 집에 그렇게 많은 소장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도 드물다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주택이 그냥 아예 박물관처럼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박물관에서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곳도 있지만, 시골에 어떤 커다란 저택이 거기에 많은 소장품들이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의 전시관처럼 역할하는 것은 드물다 말이죠. Passing through successive generations of single family, Winterthur has been a private estate for more than a century. 자, 분사구문이죠, 여기까지가. 자, 단일 가족이죠. 그러니까, 단일 가족. 그러니까, 한 가족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지나오면서. 그러니까, 한 가문이 여러 세대를 걸쳐서 지나오면서. Winterthur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개인 영지다입니다. 개인 땅이, 지금까지 개인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1세기 동안. 그러니까 개인 주택과 개인 땅이라는 얘기죠. Even after extensive renovations made to it between 1929 and 1931, 자, 심지어 광범위한 개보수죠. 그러니까 1929년부터 31년 사이에 그 집에 이루어진 광범위한 개보수 작업 이후에도 the house remained the family residence. 그 집은 여전히 그 가족의 주거지로서 남아 있었던 얘기입니다. 주택으로 남아 있었던 얘기죠. This fact is of importance. 자, of importance 하면 important 뜻이죠. 중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중요하다 말입니다. To the atmosphere and effect of the museum. 그 박물관, 이 박물관의 분위기와 영향에 상당한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말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가요? 가족이, 그러니까 여러 계보수 작업까지 했지만 여전히 가족이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분위기에. The impression of a live in house, 뭡니까? 사람들이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인상은, 그죠? Impression of a lived in house.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의 인상은 is apparent to the visitor. 방문객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말이죠. 아, 그곳에 사람들이 있구나. The rooms looks like they were vacated only a short while ago. 마치 바로 방들이, 뭐뭐처럼 보여요? 불과 얼마 전에, 방금 전에 비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 물 준다 이 말이죠. 왜? 사람들이 죽고 살고 있으니까 계속 사람 냄새가 나는 거죠. Whether by the original owners of the furniture of the most recent resident of the house can be a matter of personal interpretation. 자, whether 또 뭡니까? 오어가 좀, 잠깐만요. 그 어떤 가구, 그죠? 그 가구의 뭡니까? 원래 주인이나, 자, 이게 뭐예요? 오아가 이게 오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오브가 됐네요. 자, 또는 바로 뭡니까? 그 집에 최근에 거주민이 바로 뭐예요? 누구인지 간에는 그거는 바로 개인적인 해석의 문제다 말입니다. 방문객들의 문제는 이게 방문객들이 그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문제는 그런 얘기죠. 그 가구가의 원래 주인이냐? 가구가 원래 주인이냐? 아니면 최근에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 이런 것들은 각 개인들에 관한 관심사다 이 말입니다. The Winterthur remained then a house in which a collection of furniture and architectural elements has been assembled. 자,
윈터턴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집으로, 주택으로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저택 안에서는 바로 뭐예요? 뭐예요? 가구와 뭡니까? 건축 요소들, 가구와 건축 요소들이 모아놓은 그 소장품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는 얘기죠. 가구들과 그 다음에 건축적 요소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소장품들이 모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안에. Like an English country house. 자, 영국에 있는 시골 집처럼 It is an organic structure. The house as well as the collection and the manner of displaying it to the visitor has changed over the years. 자, 영국에 있는 주택처럼 시골에 있는 집처럼 그것은 구조적, 유기적 구조물이란 말이죠. 그 집이 유기적이란 사람 뭔가 생명이 숨쉬는 듯한 그런 구조물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The collection and manner of displaying it to the visitor. 바로 뭡니까? 그 집, 또는 뭐예요? 방문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되어 있는 그 소장품과 그 전시 방법뿐만 아니라 그집 자체도 여러 해 동안 뭡니까? 변화를 겪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 구조물이라는 게 변화를 계속 변화를 이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게 바로 유기적이라는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The chances have coincided with the developing concepts of the American arts, increased knowledge on the part of collectors and students, and profession toward the achievement of historical effect in period room displays. 자, 변화는, 그러한 변화는, 자, 여러 해 동안 변화했는데, 그러한 변화는 바로 coincide는 뭐뭐와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의 미술이죠. 미국의 미술의 뭡니까? 개념상의 발전과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미술에 대한 개념상의 발전과 일치하고 그 다음 바로 뭐예요? 수집가나 또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식이 뭡니까? 증가와 일치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그 거기에 소장품들과 그런 뭡니까? 과거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 미술의 변화 또 학생들의 어떤 지식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변화된 내용과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죠. 시대를 반영한다는 얘기죠. 그 박물관이 그 다음에 뭐 진보입니다. 바로 뭐예요? 뭐예요? Period room displays는 뭡니까? 각 시대별 방이죠. 각 시대별 방의 역사적 효과를 뭡니까? 효과의 바로 말은 영향의 achievement 하면서 업적 또는 성취. 그러니까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거 종합하면은 자, 자 유기적 건축물인데 유기적 구조물인데, 그러니까 변화해 왔다는 얘기죠. 그러한 변화는 바로 미국 미술에 대한 개념상의 발전되는 개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계속 뭡니까? 발전해 나가는 거죠. 미술이. 그와 일치하고 또 바로 뭐예요? 학생들과 그 수집가들이 어떤 점점 많은 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 보게 되면서 지식이 늘어나는 것과 일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시대별 방에 뭡니까? 전시되어 있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뭡니까? 효과. 를 달성하는 쪽에서도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그 방에 그 박물관에 전시된 게 그런 효과를 준다는 얘기죠. The rooms at Winterthur, 자, 이 박물관에 있는 방들은 자,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로 뭐예요? 개인 집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박물관으로서의 이런 뭐 시대별 흐름을 계속 따라왔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개인 집 사조로서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e concept of a pure room as a display technique has developed gradually over the years in an effort to present works of art in a context that would show them to a greater effect and would give them more meaning for the viewer. 자, 시대별 방에 대한 방이라는 개념은 전시 기법으로서, 그러니까 전시 기법으로서 시대별 방, 그러니까 각 시대별로 방을 따로따로 해놓은 거죠. 그 안에도 그 시대별 가구를 그쪽에 놓고 이런 개념은 has developed 점차적으로 발전했단 말이죠. 지난 몇 해 동안 자 뭐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 뭡니까 예술 작품이죠. 미술 작품들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문맥에서 그것들을 바로 뭡니까 더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그 다음에 보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럼 뭡니까? 예술 작품을 보여주자는 노력의 일환으로 각 시대별 방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comparable to the habitat group in the natural history museum.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뭡니까? 거주지별 집단 뭡니까? 집단에 비교해서 그와 비유돼서 이 시대별 방은 represent the decorative art in a lively and interesting manner. 자, 생생하게 그다음에 흥미로운 방식으로 장식 미술을 보여주고 있으며 and provides an opportunity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예요? To assemble objects related by style, 스타일별로, 시대별로, 날짜별로, 그 다음에 뭐예요? 뭡니까? 제도된 장소별로 관련된 대상들을 모아놓는 기회도 제공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대별 방, 마치 자연사 박물관의 그 시대별로 뭡니까? 어떤 그 전시실이 따로 되어 있는 것처럼 각 시대별 방이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자, 사람들이 좀 더 생동감 있게 흥미롭게 그걸 관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시대에 맞는 스타일별, 그 다음에 날짜별, 시대별, 그 다음에 장소별로 관련된 제품들 모아, 대상들을 모아놓으면서 사람들이 더 잘, 뭡니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윈터썰라는 뭐 개인 주택이자 박물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자, 이거는 주로 뭐에 관한 글입니다. 뭐에 관한 글입니까? 이거죠. 윈터썰을 바로 뭡니까? 좀 특이한 박물관을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devoted 뭡니까? 헌신하다는 얘기죠. 바치다, 기여하다. 그 여기서 두 번째 줄에 뭐는 뭐예요? 장식 미술의 뭡니까? 장식 미술을 뭐예요? 전문화하는 많은 박물관이죠. 그죠? 전문적으로 다루는. B번이죠. 여기서는. 여기서 의미지는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기여한다는 뜻에는. 자, 그 다음에 23번. What happened at Winterthur between 1929 and 1931? 자, 1929년부터 1931년에 리노베이션이 일어났다 했죠? 개보수. 보수 작업이 일어났다 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수리한 거죠. 그죠? B번이고요. 그 다음에 What does the author mean by stating the impression of lived-in house is apparent to the visitor? 자, 방문객들에 대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인상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리고 계속 그 가족이 살고 있으니까. 그죠? 바로 뭡니까? 이거죠. 윈터더는 뭡니까? 다른 전형적인 박물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됐어요? 아니면 자, 여기서 뭡니까? 일곱 번째 줄이죠? 여기 보세요. 일곱 번째 줄에 자, 사람이 뭡니까? 그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가족이 거주한 상태로 있다는 사실이 분위기, 그 박물관, 그 박물관의 분위기와 어떤 영향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람이 살고 있다는 그 인상이 박물관의 방문객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면서 마치 방금 전에 사람이 그 자리를 그러니까 비워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죠.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선은 그러니까 다른 박물관과는 좀 달랐다는 얘기죠. 근데 D번은 바로 뭡니까? 윈터 가구가 편안하게 보인다는 건 많이 아니죠. 그 다음에 assemble은 바로 뭡니까? 11번째 줄에 assemble. 자, Winterthur remain은 다른 뭡니까? 집으로 남아있지만, 그 소장품, 가구와 건축 요소들이 바로 뭡니까? 그것에 한 곳에 모여있다는 얘기죠. 모여지 뭡니까? 다 모아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아놓은 거니까, 바로 뭐예요? brought together. 가져온 거죠. 가져온 겁니다. 함께 모아놓은 겁니다. bring together. 써면은 소환하던, 사람을 소환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감상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줄에 eat. 자, 12번째 줄이 이신 뭡니까? 자, 여기서 윈터스 박물관이죠. 유기적 구조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윈터스 뭐예요? 이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The World Developing in Line 14. 자, 바로 뭡니까? 뭐 일차예요? 미국 미술에 대한 발전하는 개념. 점점 뭡니까? 점점 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한다는 게 진화한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이발붕이죠. 그 다음에 according to the passage objects in the period room 각 방 뭡니까 시대별 방에 있는 물품들은 by the following example 날짜 시대별 스타일별 그 다음에 제조된 장소별이지만 이건 아니죠. 2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자,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aragraphs in the passage? 자, 두 개의 뭡니까? 구문의
자, 이 두 지문 사이의 관계가 뭐냐 말이죠. The second paragraph explains the term that was mentioned in the first paragraph. 자, 두 번째 paragraph. 자, 두 번째 paragraph는 뭐, 바로 뭡니까? 첫 번째, 여기 뭐, 뭐예요? period room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는. 그죠? period room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여기서 period room이라는 용어가 여기 나오죠? 그 A번은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도 보죠. Each paragraph describes a different approach display of 자, 어떤 박물관에 전시되는 뭡니까? 물품들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 방법으로 묘사했다. 아니고요. 두 번째 paragraph가 뭡니까? Explain the second paragraph. 자, philosophy of art. 철학적인 예술 감상 방법 아니죠? Each paragraph describes a different historical period. 아니고요. A번이죠. 그러니까 시대별 뭐, period room에 대한 용어가 첫 번째 paragraph에 나왔고 두 번째 paragraph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ere is the passage that author explains why displays and windows have changed? 자, 왜 이 윈터서라는 박물관에 있는 전시물이 변화했는지에 대한 설명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Has changed over the years. 자, 여기서 뭐예요? 이 부분이죠. 시골 집처럼 그것은 유기적 구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박물관들에게 제 집도 뭡니까? 그 박물관 방문객들에게 전시되는 그런 소장품과 방식뿐만 아니라 그 집도 여러 해 동안 변화했는데 그 변화가 바로 뭐예요? 이런 것과 일치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화했다는 말은 여기 이 부분에 있네요. 13번째, 14번째, 나머지 줄에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파트 13번째 파트를 같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